머리에 손회의 문제가 있는 경우 눈떨림이 위나 아래 방향으로 튑니다. 그렇죠. 계속 보시. 어때 끝에 계속 보시는 거예요. 이처럼 눈이 튀는 모습, 즉 안진의 양상을 통해 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인지 아니면 뇌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. 한쪽 귀가 망가져서 오는 급성 어지럼증에서는 눈이 반대 방향으로 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그 안진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요. 뇌에서 오는 경우들은 물론 귀에서 오는 거하고 비슷한 안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안진이 수평 방향으로 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친다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친다든지 안진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들은 귀에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안진이 보일 때는 그 안진의 양상만 갖고도 아, 이 사람은 뇌에 질환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.